고민 해결. 지금부터 고민 해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할 거 없다. 당신을 위한 명작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팍팍. 창작 뮤지컬. 뮤지컬을 사랑한 고승희. 금마지 도사. 네네. 뭡니까? 아, 금지된 사랑을 대표하는 3대 뮤지컬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제1탄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애인, 제2탄이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죠. 그리고 3탄이 바로 마지막 결정판. 네. 뮤지컬을 사랑한 오석이. 음치 보석의 뮤지컬을 향한 일방적인 짝사랑을 그린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 주인공이 치명적 음치라서 이 역할을 할 사람은 오로지 정구석 씨뿐입니다. 아니 이 정도 시나리오면은 한번 시도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래도 잘못 부르는 것조차도 매해 같아야 되는데 곡이. 예. 매해 다르다는 거죠. 아 아닙니다. 1회 공연으로 마칠 거예요.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노력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남자 정보석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는 보석처럼 정보석이야. 양화.